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그 아침마다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찰떡인데요. 만경떡이라고도 합니다. 현미 잡쌀 습식가루입니다. 방앗간에서 빻아야 됩니다. 한 6시간 혹은 하루 저녁 정도 푹 오래 불리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방앗간에 가서 빻으시면 되고요. 소금도 넣어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자, 약간 3스푼만 넣겠습니다. 습식가루 700g이고요. 섞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요. 컵에 한 반컵 정도의 물을 제가 넣었거든요. 뭉쳐지면 이렇게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떡을 찢을게요. 자, 여기다가 오늘은 그냥 바로 치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체 안 내려도 되고요. 이 떡에는 이렇게 말린 과일이나 이런 대추가 많이 들어가면 이 대추가 좀 달달하고 맛있습니다. 저는 대추를 제가 지금 한 두 종이컵 정도, 대추 살만 두 종이컵입니다. 그리고 검정콩 말린 거 종이컵 한 컵 불리니까 이 정도 됐고요. 그리고 땅콩도 한 컵. 그래서 검정콩과 땅콩 다 따로 제가 살짝 데쳤습니다. 불려서 한 4시간 정도 불려서 데쳤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. 찰떡 종류를 찔 때는 면보보다는 이런 종이 호일이 좋습니다. 이런 종이 호일로 하시면 잘 떨어지거든요. 찰떡은 찌면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높이 좀 해야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듬성듬성 놓으시면, 이거를 이제 찜기가 크면은 뭐 살을 이제 한 대 정도 빻아서 다 하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찜기 봐가면서, 이제 크기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주고, 김이 오르고 강불로 한 20분. 물을 미리 넉넉하게 올려뒀는데요. 이제 김은 안 오르지만 미리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넣고, 김이 오르고 나서 한 20분 푹 찌겠습니다. 강불로 하겠습니다. 이제 한 20분 정도 쪘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제가 도마에다가 비닐을 한 개 씌웠습니다. 뜨거우니까 이렇게 면장갑, 자, 위생장갑 하나 더 끼고요. 자, 고무줄입니다. 고무줄 한 개 더 끼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식용유에다가 참기름을 좀 띄웠거든요. 자, 기름을 이렇게 해서 발라놓고요. 또 요 비닐 하나에도 기름을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발라놓겠습니다. 이따가 요거는 떡을 썰 때 사용할 거거든요. 자, 이거를요. 이렇게 떼어주겠습니다. 여기에 아까 바로 구웠어야 됐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뒀더니 이렇게 떡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조금 주물러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걸 썰어서 비닐에 싸두면 돼요. 아까 요 비닐에 기름을 제가 발랐었거든요. 자,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한 6등분 이렇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비닐에다가요 다시 하나씩 이렇게 싸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바로 뜨거울 때 냉동시켰다가요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말아주겠습니다. 이걸 작은 비닐에다가 하나씩 냉동시키겠습니다. 아침마다 하나씩 드시려면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냉동시켜야 됩니다. 바로 드실 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
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실온에 놔두시면 이렇게 굳어집니다. 저는 이걸 금방 다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 넣고요. 얼리겠습니다. 바로 꺼내서 이제 녹히면은 바로 말랑말랑해져요.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현미로 떡을 해 드시면 편하게 아침마다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. 냉동실에 이렇게 한 시간만 넣어놨더니 쫀득쫀득하게 먹기 좋게 굳어 있습니다. 자, 그냥 이대로 잡고 드셔도 되고요. 그럼 이렇게. 굉장히 쫀득쫀득해요. 역시 식어야 됩니다. 맛있어요. 아, 너무 맛있어요.